착하시고 착하시고 화를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저 목사님 800억 빌자 못하는 겁니까? 왜요? 제발 좀 인정하세요. 지혜롭고 마음이 넓고 평화로운 사람. 뭐라고? 네, 안녕하세요. 갈게요. 갈게요. 뭐라고? 갈게요. 누구 말했어 지금? 아 빨리. 빨리 안 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남들한테 좋은 거 전파하는 그런 사람. 반성단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택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아멘. MBC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불교를 파기시키려는 법난으로 규정하고. 선생님은 혹시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실까? 많이 벌겠죠? 10만 원. 비리수첩은 항상 권력과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비리수첩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종교 권력입니다. 그동안 사이비나 이단 종교들이 언론에 조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에는 유달리 종교계의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비판받았습니다.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거대 종교 권력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과 명성교회는 견제받지 않은 종교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방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원장 선생님 존경합니다. 지난 5월 PD수첩은 조계종 큰스님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방송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설정 스님 측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 속에 사르셨어도.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수료한 것처럼 학력을 속였습니다.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했다는 자막도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숨겨둔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은처자 논란이었습니다. 형제와는 15살 차이. 하고 그 절에 중대로 온 거한테 그 덮쳐가지고 그 애를 낳은 게 저게 지금 제일 큰 연골로 올려놓고 편하게 안 준다고 그 청문까지 찾아와가지고 가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갖고 계신 그 은처자 의혹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해명 같은 거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행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네. 청와대로 아니 끌지 마시고요. 경북 김천 직지사의 추지 조계종에서 국회의장격인 법등 스님. 자리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관한 의혹은 더욱 낯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자매 스님이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베끼고 자기도 이제 본전지만 이제 숨숨 벗고 정말 사정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데 강제성은 있었죠. 억지로 눕혔지.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동생은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스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큰 스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도박장 하우스로 사용한 집이 요 33번입니다. 정혜로. 예, 정혜로라는 요 33번입니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핵심이었습니다. 도망할 때마다 있어 그러죠. 자세히 없는데 그 어떻게 모입니까? 자세히 없는 데는 우리끼리는 안 모여. 의혹의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큰 스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쭤볼 수도 없나요? 더 쓰시죠. 더 빨리. 빨리 안 가? 미친 것도 아니고 이씨 없는데 뭘 물어봐 이씨.
일인 것이고.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최대 종단인 조계종 스님들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송 이후 불자들이 조계종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비리 의혹 당사자들의 퇴출과 불교 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종단 측은 불자들의 절실한 외침을 가로막았습니다. 탄영수련 승려는 물러가라! 일반 불자들이 개혁을 원할 때 조계종단은 불교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종단 측은 일상적인 법회마저도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혀봤습니다. 취재 거부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네.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거부하시나요? 저희 쪽 종단에서요. 저는 궁금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조계종단 소리 자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취재가 네. 전혀 안 됩니다. MBC만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후 조계종에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한 원로 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습니다. 8월 16일 조계종 중앙총회가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가결. 결국 8월 21일 설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수덕사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설정 스님. 안 계세요. 그는 총무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PD수첩으로 인해서 네. 정말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그걸 그리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스님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부 자정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자정을 해야 될 주체들이 바로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불자들이 퇴출 1순위로 꼽는 스님은 자승 전 총무원장. 조계종의 진짜 권력이자 그 자신도 도박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스님들이 술과 담배를 든 채 포커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스님들의 공짜 골프에 최근 자승 스님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접대성 호화 골프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서울 고검장 부처님이 얘기한 수행자는 그렇게 골프 치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결국 자승 원장을 처벌하느냐 못하느냐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 여기에 우리 조계종 개혁이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자승 스님이 백담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지금 소리는 그 자승 스님 좀 찾아보고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한다는 동안거가 시작되는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안거 공식 법회에서도 자승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행에 들어간 자승 스님을 이제 한동안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자승 스님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갔다고 전혀 보지 않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소도를 찾아서 간 게 아닌가. 자승 스님이 지금처럼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한에는 개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조계종 개혁을 위해 41일 동안 단식을 감행한 설조 스님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불자들에게 교단이 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목전에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뿌린 씨앗은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명성교회의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알립니다. 원로 목사님 교산동 출발하셨습니다. 통과 중입니다. 1번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2번 통과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일렬로 서 그를 지난 10월 PD수첩은 김사만 목사와 800억 비자금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김 목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때문이다. 뭐. 청와대 때문에 해수부 때문이다. 안전부 뭐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목사는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특별로 제작된 사진 입간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명절은 설날, 추석, 그다음에 그 양반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뭐 2, 300. 아 잠깐만, 피디님 동그라미 하라, 부족하시네. 2, 3천만 원씩 준다고요? 목사한테. 네. 3,135. 투명하지 않은 회계 관리와 800억 비자금 의혹. PD수첩이 주목한 것은 최소 1,600억에 달하는 명성교회 부동산이었습니다. 공시 가격으로 집계된 것만 최소 1,600억. 그러나 단순히 목사 자리가 아닌 막대한 부를 세습하려던 게 아니었을까. 아들 김하나. PD수첩은 명성교회에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환 밀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환 밀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외환 밀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끝까지 침묵했고 명성교회 측의 대답은 폭력이었습니다. PD수첩 명성교회 편이 방송되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 그 후 명성교회는 달라졌을까요? 방송 당일 명성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시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김하라 목사는 PD수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는 수많은 것들로 그 방송이 너무 자기적으로 아주 시나리오를 잡고 그렇게 편집하고 만들어낸 우리 빈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사탄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택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사만 목사가 받은 사례비 의혹에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마 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장학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던 전체 성도들이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이 잘못했다. 네,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신도들은 오로지 목사의 말을 맹신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을 누르도록 거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들어도 아 이건 아닐 거예요. 목사님 맞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맞아 하는 식으로 제발 네,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죠. 남은 교인들은 여전히 김사만, 김하나 목사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잡한 주시옵소서. 교회는 자기 교인들만 자기를 믿어주고 따르면 만사 오케이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욕을 하건 일반 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교인들만 자기를 믿어주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따르고 제때 헌금만 제대로 해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지난 12월 4일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총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사만,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인정했던 교단총회가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한 겁니다. 명성교회도 좀 멀리 보고 그러면 이번 판결이 계기가 돼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명성교회 측은 총회의 재심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고 바르게.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테니까. 장로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명성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든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나와주면은 청빙이 잘못된 거니까 이제 사임을 해야죠. 물러나야죠. 그죠?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기독교 개척교회들. 그들은 이제 대형교회가 되었고 2세대 지도자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그런 과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들도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한국불교는 지난 10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신도들이 떠나갔습니다. 불교 신도들의 이런 움직임에는 조계종 지도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동들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불교 내부에서 불고 있는 자성과 개혁의 의지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PD수첩은 각종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6건. 하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누군가를 감시해야 되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 분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고 공공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분들의 인권보다는 그 뭐 공중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발된다면은 언론의 어떤 취재의 그 기능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내리오기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1일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요? 하면 당회장이 바로 예. 왼편으로.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얼룩말 영상이 송출된 겁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비리를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방송 당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방송사 주조정실로 들어가 방송 장비를 파괴하고 내부를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룡 목사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해. 이재룡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저질렀던 성폭력을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아기 없으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가면은 바로 벗어요. 저도 벗고 본인도 벗고. 성폭행이죠. 그루밍 성폭행이죠. 절대 목적.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30몇 명.
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이 그 당시에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거를 알았다면은 그리고 이게 덮이지 않았다면 지금 피해자들은 뭐 제 또래들입니다. 지금 뭐 저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어리거나 하는 등 그분들을 제어나 아주 초등학교 때도 봤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피해를 겪지 않았겠죠. 죄송한. 그는 과연 신도들을 1999년 PD수첩 만민교회 방송 당시에도 이 목사의 성폭력 의혹은 있었습니다. 사람 보기 흠 있고 티가 있었다 해도 설령 보면 뽀뽀를 했다 해도 같이 설령 누워있었다 해도 여러분은 저 용서했을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떳떳해요. 정녕히 하나님 앞에는 떳떳해요. 이 목사를 만난 신도들 하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그 의혹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 만민교회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룡 목사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하면 이 목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약 15분 분량의 성폭력 의혹은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신비한 체험들을 주장하며 자신을 신... 만약에 그 가처분 결정이 없었어서 그 의혹 내용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됐다면 이후에 추가 피해자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겁니다. 이 형은 수익이 마신 거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의뢰인들한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뭐 전화로든 혹은 뭐 팩스로든 뭐 이메일로든 최대한 우리가 만나고 싶다, 만나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는데 그 질문들을 대부분 거부하시거나, 그러니까 답변을 거부하거나 혹은 성실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분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예. 작년에 있었던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나는 저 네. 일 안 할 때는 네, 예. 인터뷰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대응이 당시에? 자, 수고하세요. 왜 거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부한 바 없습니다.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거부한 바 없습니다. 들려나갔습니다. 총리실 앞에서. 제가요? 제가 아, 경찰에 의해서 들려나갔습니다.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 왜 그러세요? 어, 죽지 마시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될 거래. 네? 손 마요! 너 손...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취재에 대상되는 분들한테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서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줬으면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대리해서 찾아가는 건데 꼭 저희의 인터뷰에 응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네요. 2018년 PD수첩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을 보니까는 문종원 전 차장인 거예요. 너무 빠르셔서 쫓아가지 못할까봐 질문을 못하면 이제 끝이니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질문해야겠다. 지난 7월 10일 방송된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던 당시 전체 촬영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해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과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말씀해 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왜 도망가시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상고법원 때문에 제
잠깐만 말씀 좀. 아, 저가 지금 박근혜와 청와대 뒷거래로 재판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망치시고 나서 너무 실망스럽고, 판사라는 분들 또는 대법원에 계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믿고 옳은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 상고만하고 지금 뒷조사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 임종은 차장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그는 사법농단의 책임자 가운데 첫 번째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자금 주던 분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뒤로 빠르세요. 뒤로 빠르세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그의 혐의는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향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PD수첩은 두 차례에 걸쳐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방송을 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재판거래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되는가 좀 울컥한 마음이 났어요. 저 엉터리 재판장, 나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니들이 지었잖아! 니들이 이만큼을 줬잖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분명한 것은 그가 정부와의 거래에서 얻으려 했던 이익이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더 이상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던 판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현직 판사들은 그들에 대한 탄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일선 법원에서 묵묵히 재판을 수행하는 이 판사들이 볼 때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모든 법원의 재판이 다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더 완전히 뿌리 뽑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 안 보여줘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김병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탄핵 촉구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결의안 제출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 개혁안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개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을 향해 충성할 때 희생된 이는 국민들이었습니다. KTX 김승하 지부장은 누구보다 사법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법원 사법부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우리를 배신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의미이며 도대체 내가 왜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고 이 마당에 나라가 무슨 의미냐.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프기만 합니다. 저희는 올 초에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때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거나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제는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말자고 합니다. 이 일은 어설프게 덮어서도 안 되며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법원에 어디가 썩었는지 분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한 법원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다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방송된 목소리로 범인을 찾아드립니다. 3요소가 있어요. 소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노벨상 받을 일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저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25년 전문가를 뭐 의혹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배명진 교수의 위험한 소리 분석, 그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장치가 의료기기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이는 배명진 교수 자신입니다. 1톤인데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산에 오르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숨이 차는 거를 소리로 극복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노벨상에 도전한다고 하는 게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세계 최초예요. 이걸 이렇게 머리에 들고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스위치인데 이걸 갖고 하면 그리고 숨이 안 차. 다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해당 방송이 나간 이후 음성 음향 분야 과학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과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반성과 함께 학자의 명예와 양심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였습니다. 배명진 교수에게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욕설을 했다면. 하지만 방송 후 지금까지 배 교수는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등장해 전문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서 발급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거에서 했는지 내용이 없고 바로 결론.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분석 방법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소리과학연구소에서는 분석 과정에 대한 단계별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했는지 그래프의 명조차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과학연구소가 방송 이후에도 어떠한 검증이나 자정 작용 없이 법원 내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그것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지금까지도 특수감정인으로 계속 활동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시 배명진 교수와 소리공학연구소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검증뿐. 그는 언제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로 이 분야 1위가 된 기업 부영. 부영은 악랄하고 악똑같다고.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애기들이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우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연체 이자가 5,800만 원. 4천보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간 건 치명적인 하자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이말 거지 마요! 이윤만 남고 정의는 사라진 기업들의 실체.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실태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 절단입니다. 차가. 정신없이 전봇대에 올라 변압기를 교체하거나 낡은 전선을 가는 전기원들. 안전장구라고는 고무장갑뿐인 그들은 22,900볼트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양팔의 근육과 뼈는 이미 괴사가 시작된 상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이들은 언제 어떤 작업 현장에서든 생명을 잃거나 다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숙제가 너무 크다. 살릴 방법이 좀 없다.
최대한 살려주겠다 행위 있어. 죽고 싶어 지금 뭐야. 내부에 걸린 하청업체 전기 노동자가 다쳐도 무죄해라고 기록하는 한전.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무죄해라니. 방금 여기 들어와 봤는데 네. 무죄해 지금 한 6천일? 아 무죄예요? 네. 예, 예. 올해 2월에 예, 예. 횡성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전기원 사고가.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속해 있는 거고 한전에 속해 있는 직원이 아니죠. 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게 공기업 한전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전에 속해 있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 방송 후 한전의 위험한 공법은 그대로입니다. 하청업체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뭐 방송 기고 만드는 그 부분도 뭐 거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예 인도 하지 말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고민을 기다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또 노동자분들은 전혀 뭐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못 줬지. 그렇지. 그러면 힘들지는 않고 사고 업무 지정에 차등했는 그 지역은 그냥 아주 정면에 정면 박살이에요. 돈도 안 주고. 네. 공사도 하나도 계약도 안 시켜주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요. 그럼 사장님은 좀 얼마 정도 계속 대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방송 이후로 계속. 7, 8억씩 못 받았지. 한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용직 전기 노동자들은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전에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둑놈들이죠. 뭐 완전히 뭐 날강도 아니에요. 뭐 날강도 지금 뭐 아니 공사비 공사비도 못 주는 주제에 지금 무슨 뭐 사고가 났다 성과 받아가면 완전 날강도 지금 뭐 만나자고 대화 좀 하자고 항상 그 우리 분과에서 지금 연락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 한국전력 측에 공사 대금 미지급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2-3개월 동안 업체들이 돈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예, 액수는 얼마 정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1,700억 정도 파악하고 1,700억 정도의 네. 1,700억 중에서 한 730억 정도는 이제 지금 즉시 나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약 700억 정도는 이제 올해 12월 19일까지 이제 또 지급 예정이고요. 네. 그 나머지 약 300억 남은 거는 그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 약 1,700억 원. 올 연말 한전 직원들이 받을 상여금 역시 1,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임금 체납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적자는 적자인데 계속해서 돈을 임금 체납이 없었고 연말에 1,690일하게 성과급이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다,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한전의 무죄해 기록은 위험한 업무를 모두 외조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산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동안 전기 노동자들의 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 국감장에서도 한전을 향해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3년간 한전 안전사고를 보면은 187명의 사상자 중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174명입니다. 한전은 자사의 낮은 제휴율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반면에 하청업체 수많은 노동자들은 매년 감전, 추락사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상. 협력업체도 저희하고 똑같은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저희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원 한전이 책임지는 방법이란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고 나고
사고 이런 거 있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점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산재처리도 못하게끔 그래 하니까 지금 업자들마다 전부 다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다음번 입찰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따라요. 뭐 지금 일을 못하게 30일 동안 정비를 매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10개월 드러내는 구석을 못하죠. 지난 30년간 위험의 외주화에 앞장섰던 한전.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본인이 할선 그런 작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이 그 작업을 희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전이 일부러 꼭 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꼭 뭐 한전이 안 하고 외주화 좀 그렇게 좀 비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일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새 양복과 새 구두,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던 24살 청년은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용균. 올해만 28번.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김용균 씨 동료들은 사고 전 현장 안전 개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2인 1조의 안전수칙도 묵살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그 문제 해결을 미루는 사이 또 한 명의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냥 평생을 만지고 보고 또 보고 해도 모자란 우리 아들 계속 보고 살 줄 알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잡아먹을 이런 회사가 또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처럼 되고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좀 봐주세요. 저희를 어떻게 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의미를 또다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24살 청년이 남긴 그 질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답할 때입니다. 한국전력 하청노동자들의 위험한 일상을 고발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김용균 씨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24살 청년이 첫 출근을 앞두고 촬영한 동영상, 그리고 그가 유품으로 남긴 컵라면을 보며 우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참담한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탐욕스러운 기업, 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회 시스템. 어쩌면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방관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때입니다.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남긴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1990년 첫 방송을 시작할 때 새겼던 다짐.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발표하려고 할 때 그 지방검찰청에서 딱 국감 당일날 아침에 먼저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물타기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 상부의 귀여움을 받고, 그리고 상부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청와대나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지금 좀 뭐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금방 알아채고 그에 딱 맞는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딱 공개를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숨어야 되지?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